될 거 하겠지요. 이 끄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정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다시 왔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을 뵙기 위해. 진짜 오랜만이지. 우리가 네. 언제 했었지? 둘이 했던 게? 한 달 전? 한 달. 벌써 한 달이 한 달 된 것 같은데, 그죠? 대박. 그죠, 오늘. 오늘이 아니라 그저께 시험 끝나신 분들 많죠. 다들 시험 잘 보셨나요? 아, 시험 했어? 기말고사? 네, 기말고사. 아. 이제 곧 있으면 저 그거에 방학. 한빈이 지금 밥 먹으러 갔어요. 네, 한빈이 형이 이제 오늘 어제 오늘 제 앞모습이 진짜 엄청 힘들었어가지고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네, 밥을 먹으러 갔고요. 지우는 아직 긴장을 좀 많이 해서 다음에 한빈이 형 같이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시험 망하셨대요. 아, 시험 망하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진짜 그 수많은 시험 중에 그냥 딱 한 번뿐일 뿐이니까. 맞아요. 이정이 머리 언제 자를 거야? 다음에 잘하시면 됩니다. 진짜 잘라야 돼요, 이제는. 근데 제가 사실은 짧은 머리보다는 약간 긴 머리를 좋아하기는 해서 약간 너무 짧게 잘랐다가 또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안 예쁠 수가 있어서 고민 중이에요. 약간 적당하게 잘라야 되니까. 정현이 귀엽다. 어떤 정현이죠? 우리 다 둘 다 정현이라고 하시면은 둘 다야. 네, 오케이. 두 분 다 저의 최애. 최애가 두 명일 수도 있죠. 저는 모든 팬분들 제 최애입니다. 당연하지. 정현이 장발할 거는 아니지. 에이, 장발은 나중에 하고. 근데 저 뒷머리 기르는 거 약간 좋아하긴 하다. 약간 울프컷. 울프컷. 늑대상이시니까. 지금도 예쁘대. 감사합니다. 내일 시험. 내일 시험 보시는구나.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진짜 별로 중요하실 수도 있지만 인생에 진짜 그 하나의 시험이 네, 이제 엄청 크게 그치. 작용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시험이더라도 진짜 파이팅 네. 하시길 바랍니다. 편하게 네 준비하신 대로. 오늘 TMI. 오늘의 TMI 뭐가 있을까요? 어제 저희가 안무 수업이 4시간이었거든요 연습으로. 4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엄청 힘들어가지고 체력을 다 소진하고 오늘은 2시간이어서 다행히 어제 힘든 게 오늘까지 적용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2시간이어서 좀 편하긴 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TMI입니다. 핑크가 너무 잘 어울리는 정이야.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 아, 진짜요? 처음 봤어 핑크 입은 거. 아 그래요? 연습할 때 자주 입잖아요. 아니야 내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 연습할 아 뭐라 말해야 되냐 이거를. 그래 미안하다. 서운할 뻔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신경 쓸게. 네 좋아요. 기억해야지. 그 정도는. 오늘도 출근하고만. 아 그럼요. 출근해야죠. 내일 출근합니다. 네 저희 멋진 모습 또 보여드리려면 열심히 준비해야죠. 아 TMI 하나 더. 저희 우유 마시고 있습니다. 핫 밀크. 맞아요 핫 밀크. 저희 저기 그 커피 머신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핫 밀크 뽑아서 마시고 있습니다. 네 이제 더 깊은 TMI를 하자면 두 번씩 뽑았죠. 맞아요. 한번 하면 반이 자니까. 밖에 안 차가지고 네. 두 번 뽑았어요. 애기 애기 하트 주세요. 하트. 나도 얘기할래. 얘기하세요. 형 애기예요. 이정현 완전 멋있어. 감사합니다. 애기는 안 멋있어요. 아 애기가 멋있을 수도 있어. 애기가 가끔은 이제 반전 매력으로. 그렇지. 오 감사합니다. 아 저희 이제 해명을 좀 해야 되겠죠? 아니 저희가 진짜 야심차게 준비했거든요. 맞아요. 그 게나리아를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예. 해서 올려드리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예. 아 진짜 부푼 이 마음을 안고 맞아요. 저희가 편집을 해서 에어팟으로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오 진짜 그렇게 됐어. 돼. 설정이 영상까지 돼. 네 영상까지 됐어요. 예. 근데 인스타 업로드를 하니까 그 인스타에서 예. 스테레오 사운드가 아마 그게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들으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좌우 음성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야심차게 아쉽네. 다이나믹 마이크로 딱 이렇게 부르면서 딱. 그리고 하나 더 있지. 맞아요. 썸네일. 우리의 썸네일. 저희가 그냥 약간 멋있게 그냥 찍어버렸는데 지우랑 한빈이 형이 보더니 뭐라 그랬죠? 참아, 내 입으로 말을 못 꺼내겠는데? 중2병 같다고 했습니다. 네, 중2병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햇빛 안 하려고 했거든요? 햇빛 안 하려고 했는데. 아 근데 뭔가... 아, 진짜 솔직히 소신발언. 네. 찍으면서도 약간 좀 낯간지러운 그런 느낌이 있었어. 원래 그냥 이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흑백 안 하려고 그랬는데 흑백을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했더니 중병 같다고. 흑백 감성을 노렸는데 참 약간 앨범 커버 같은 느낌으로다가 약간 노렸는데 아쉽게 됐죠. 옆에서 보면서 막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웃는 거지? 처음에 이러다가 이제 막상 보니까 좀 약간 그렇긴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도 너무 좋았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커플 진짜. 피어싱이에요? 네, 여기 커플 피어싱. 저번에 저희 같이 가서 샀어요. 원본도 올려줘. 아, 저희가 원본을 올리는 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올려야 될지 이걸 모르겠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려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제 감기 지금 좀 나았으니까 다시 불러서 올려드리고 싶지만 지금 야 근데 팬미팅 준비를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아니 근데 진짜로 그 감기가 진짜 나 솔직히 감기인지 모를 정도로 너 괜찮아서. 아이 거짓말하지 마.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코가 콕 막혔는데? 아니 듣는데 약간 그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이질감이 없었어. 아 진짜? 고마워요. 약간 진짜 내가 페노메코님 진짜 좋아하잖아. 네. 근데 약간 그 개나리형 파트 2의 딱 그 느낌을 진짜 잘 살려가지고. 아 진짜요? 약간 놀랐잖아. 중간중간 약간 그 목소리가 들렸어. 아 감사합니다. 문정현 잘했는데 그럼. 지코씨 아니십니까? 예. 지코 선배님. 그렇죠. 정현이 아프지 말래. 저희 둘 다죠? 안 아프겠습니다. 아니 너 아팠다고. 아 저? 그때. 아 네. 감사합니다. 팬분들도 여름 감기 특히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에어컨이나 선풍기 때문에 여름 감기가 좀 심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꼭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일본어 해주세요. 기레이 데스네. 챌린지 더 많이 해달라고 하시는데 챌린지 진짜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네. 네 최선을 다해서 있는 챌린지는 저희가 모두 다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현 앞머리 눈 안 찔려? 괜찮아요. 익숙해졌어. 그치 우리 저도 사실 지금 모자 써서 이렇게 살짝 올린 거죠. 지금 여기까지 오거든요 머리. 팬미팅 스포를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번에 스포를 너무 많이 했어 스포를. 아, 한빈이 형 진짜. 저희의 1급 기밀사항들이 다 퍼져나가버려서. 그래서. 큰일 난 상태라서. 저희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하지 않겠고요. 더 이상 해버리면. 기대해주세요. 아니, 더 이상 해버리면. 아, 진짜 나 개인적으로 영화 볼 때도 스포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무조건 뭘 볼 때, 그 저번에 히로토가 얘기 뭔지 알아? 히로토가 그 블루로 책을 나한테 추천해줬어. 네. 근데 그걸 4권을 준 거야. 나는 그 도저히 못 참거든. 그래서 약간 그때 그랬지. 그래도 근데 그래도 보긴 봤다. 살짝 보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다 봤어 따로. 재밌더라. 재밌군요. 근데 진짜 한 건 모르겠어. 다행입니다. 뭐를요? 아 그 스포를요? 다행입니다. 아 근데 저번에 한빈이 형이 저 개인곡 오래 한 거라고 했는데 오래 하지 않았어요. 월평 한 번도 했었는데 이제 그 1작까지만 했었고 그걸 이제 뒷부분까지 이번에 준비를 해서 네, 멋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벗어주라. 저 지금 진짜 안 돼요. 연습하느라 머리가 좀 산발이 돼가지고 네 좋습니다.
Say my name. 엘리멘탈이요? 엘리멘탈 정은 형이랑 둘이 보려고요. 그죠? 아, 진짜 엘리멘탈. 원래 정은 형이 민희 형이랑 보려고 했는데 민희 형이. 민희 형이 오늘, 아, 맞아. 민희 형 오늘 갔어. 네, 민희 형, 내가 오늘 뭐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짐이 너무 많은 거야. 딱 역까지 데려다 줬어. 아, 잘했어요. 딱 짐 같이 들고. 근데 진짜 마지막에 연락해, 이렇게 연락 많이 해, 그래서 형도 많이 해 라고 하는데, 그 말 하는데 울컥하는 거야. 아, 진짜 좀 그랬어. 그래도 언젠가 또 다시 잘 돼서 만나면 되는 거니까. 민이 형이랑 워낙 친했어서 또 숙소 프렌즈. 뭐야? 이정현 너 이렇게 고딩 같아 라고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고딩 같은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얼굴인지 아니면 뭐 말투인지 표정인지 뭐 패션이라든지 뭐 목걸이라든지 피어싱이라든지 이런 뭔지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왜 고딩 같은지. 문정현 영어로 인사를 해주세요. Hello everyone, nice to meet you. 문정현 영어 잘하지? 아유, 제가 못해요. I love you so much. Thank you for coming here. 저희가 시력이, 너 시력 좋아? 시력이요? 저 시력 안 좋아요. 저 렌즈 끼고 있어요. 예. 야, 시력이 안 좋아서 저희가 렌즈를 네? 껴서라도 팬미팅 맨 뒷좌석까지 저희가 네. 이렇게 보고 인사, 아. 인사해드리고. 아, 팬미팅 때도 렌즈 낄 걸로 부탁했습니다. 네. 나도 약간 그게 있거든. 무대할 때만 렌즈를 끼거든, 나는. 컬러 렌즈. 아, 컬러 렌즈 껴요? 어. 아, 컬러 렌즈 한 번도 안 껴봤어. 근데 그 컬러 렌즈가 진짜 좋아. 어, 진짜요? 어, 그래서 항상 그것만 사. 약간 눈 동공 약간 확장도 아, 되고. 진짜? 좋더라고. 색깔도 예쁘고. 그 껴보고 싶긴 하다. 아무래도 렌즈가 많이 있어가지고. 저번에 박한빈이가 다 말했잖아. 그. 아, 맞아요. 맞아요. 한빈이요? 맞긴 하죠. 네, 한빈이요? 네. 불려갔습니다. 네, 안 불려갈 만했어. 안 불려갔어. 장난이고. 불려갔어. 안 불려갔어. 자, 나랑 사귀자고. 나랑 사귀어요. 어? 난 지금 모든 팬분들이랑 다 사귀고 있는데 이미. 저도 괜해요. 아, 넌 아닌 줄 알았지. 아, 아 너도요? 알겠군. 알았어. 아니, Say My Name 스포가 아니라 어떤 분들이 어떤 분께서 아까 불러달라고 하셔가지고 안경 낀 거 보고 싶어요. 그 저 웁스 안경 나중에 한번 껴드릴게요. 그 피할 때 껴던 거 뭔지 아세요? 아, 웁스 안경? 웁스? 아니 진짜 웁스. 아, 웁스 진짜. 아, 내 입으로 웁스 말을 못하겠다. 훕스. 아, 훕스. 훕스는 진짜 레전드야. 아, 그때 예. 훕스가 진짜 힘들었어. 모자 잡아달라고 어떻게 알았지? 저희 스파이더맨 봤어? 안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재밌어요? 저 약간 지우가 그거 진짜 좋아해요. 스파이더맨. 아, 지우가 맞아. 그 뉴 유니버스인가 그게 원이 있었잖아요 전에. 그것도 봤다고 이번 거 진짜 너무 보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 지우가 진짜 좋아해요. 팬미팅에서 PR 영상 그대로 재현되죠? 안 돼요. 거부하겠습니다. 거부하겠습니다. 싫어요. 이정현 사랑해 사귀자. 당연하죠. 이미 사귀고 있었는데 전. 맞아요. 왜 혼자 민망해서? 아, 몰라. 왜 혼자 민망해서 그래? 물이 쓰였어. 악세사리. 악세사리. 저는 그래, 문정이 진짜 팔찌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나눠서 그 뭐야 매일 나눠서 끼고 있어요. 저 이쪽에 일단 4개 끼고 있고요. 네. 이쪽에도. 이쪽에는 약간 비즈 위주로 이렇게 4개 끼고 있고요. 여기 반지가 하나 있고요. 약속 반지. 여기 반지 뭐라 써 있냐면요. For every animal's hope. 어? 나도 그거 있어. 어, 진짜요? 어. 모든 동물들의 희망을 위해요.
라고 써있습니다. 아까 동물, 동물을 위한 팔찌. 근데 진짜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목걸이도 있고요. 진짜 이런 거 보내주시잖아요. 저도 이거 이게 그거거든요. 약간 유기견 유기묘 후원 약간 그런 반지인데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후원 팔찌 막 후원 반지 이런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럼. 네. 그리고 심지어 또 막 이름을 우리 이름으로 하셔가지고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좋은 일에 네, 저희가 보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덕분에, 네, 덕분에 팬분들 덕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피어싱도 있고요. 총 몇 개지? 8개, 9개, 10개, 12개네요. 네. 사귀면 결혼까지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결혼이요? 결혼은 저희 아직 어리다 보니까 네 그렇죠. 저희 부모님께 허락을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생각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정현 염색할 생각 있어? 저 근데 이미 염색했어요. 보이시나요? 갈색? 갈색. 근데 제가 항상 어두운 갈색으로 염색을 해가지고 검정색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사실 근데 진짜 색깔 티나는 걸로 한번 해보고 싶어. 그니까요. 난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초록색? 아니 근데 초록색은 잘 모르겠어. 초록색? 초록색은 좀 힘들 것 같아. 브로콜리 약간 느낌. 그거 말고 전부터 말하고 있는 그 색깔 백발. 백발 맞아. 저도 백발 하고 싶어요. 백발 그때 한번 했었는데 넌 진짜 잘 어울리겠다. 피부까지 너 하얘니까. 아이씨 피부 정도는 하잖아요. No. 너가 와이. 제일 하얗지. 와이 지구오락실이요? 저 지구오락실 7화까지는 다 봤어요. 네, 이번에 2 나온 거 1은 끝까지 다 봤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나 지구오락실 맞아. 재밌더라고. 재밌더라고. 네. 최근에 막 그 외국어 안 쓰고 한국어만 쓰기나 이런 거 있었는데 아 그런 게 한 두 번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해보고 싶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막 맨날 오케이 막 이러고 감사합니다. 아 그 승원이랑 망고 빙수 먹은 거예요. 망고 빙수 저 망고 진짜 좋아해요. 망고 좋아해? 네. 나 아 그래 맞아. 아 일단 이거 얘기해. 망고를 빙수로 먹었는데 진짜 혀가 얼얼해서 죽을 뻔했어. 왜?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다 보니까. 아, 너무 차가워서? 어 너무 차가워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또 밥을 고기를 먹고 와가지고 아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좀 남겼어요. 그렇지만 진짜 맛있었어.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 보풀 촬영할 때 문정현이 아 맞아 형 이거 먹을래요? 하는데 맞아 어 뭐지? 하고 봤는데 망고 말랭이를 먹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해요 그거. 어 하나 줘볼래? 해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떨어지면 사고 뭐 이렇게 진짜 거의 숙소에 맨날 있더라고. 진짜 매일 먹고 있어. 오늘은 심지어 가방에 가져왔어. 아 진짜요? 연습하다가 안 떨어지면 나도 안 줘. 나도 줘. 나도 아직 안 먹었거든. 아 그래요? 이따가 해서 가져와. 이렇게 복숭아 맛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복숭아 맛 그거 품절 대란인데 나 성공했어. 사세요? 어. 근데 난 망고가 더 좋아. 아 근데 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딸기, 망고, 수박이거든요. 아 수박 좋지. 네. 요즘 여름이라 수박 진짜 많이 먹고 있고. 한국 다람쥐. 아 복숭아 맛도 저 한번. 복숭아 맛 하나 줘봐. 네. 오케이. 한국 다람쥐 갑자기 하셨어. 망고 진짜 맛있죠. 일본어 말하기 바란다. 알겠습니다. 아이시대로 가와이잔. 에? 가와이잔. 가와이잔. 자나이? 가와이잔. 맞나? 뭔가 귀엽네. 약간 이런 느낌 맞나? 가와이네. 모르겠어. 가와이네. 맞나요? 기레이네. 틀렸다면 죄송합니다. 어디서 들은 걸로 이제 얘기하는 거라서. 어디서 한번 들어봤어. 뭔가 이런 말을. 정현아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저도죠? 감사합니다. 정현, be my boyfriend for 5 seconds. Okay, let's go. 5, 4, I love you. 3, 2, 1, beep. 끝났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진짜 5초로 되겠어요, 근데? 근데 매일
네, 쭉, 5초로 안 되지. 쭉 여친이시니까. 그렇지. 여친 남친 해드리겠습니다. 문정은 오늘따라 좀 애기 같다고. 그치? 저요? 진짜요? 좋은 건가? 좋은 거야. 좋은 건가? 진짜 애기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늘 약간 연습실 바이브예요. 모자 다 쓰고 연습하다 왔으니까. 예. 루루 인도네시아 세이. 응? 어떻게 읽어 이거? 뭐라고요? 어디 있어요? 루쿤냐? 루쿤냐 맞는지 모르겠는데. 오. 발 사이즈 너 290. 290. 저 280. 80. 맞습니다. 이제는 사랑해. 저도요. 감사합니다. 또 뭐 썰풀 거 없을까? 반지 자랑만 한번 반지 자랑 해달라고. 반지 자랑. 오케이. 이거 예뻐요 진짜. 오 예쁘다. 이 꽃도 있고. 이렇게 그 옆에 초록색 이 나뭇잎까지 있고. 이거는 항상 끼고 다니는 저의 2종 세트. 오 반지 이렇게 세 개 끼고 있습니다. 팔찌도 딱. 양종민 그 잘 안 되긴 하는데. 사조똥을 거꾸로 하면? 안 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아 미리 계산하면 안 돼 그런 거. 안 돼. 아 어제 저희 장어 먹었어요. 와 진짜 몇 년 만에. 아 진짜 많이 먹었죠. 한 2인당 두 마리 이상 먹은 것 같은데. 거의 그런 거 같아. 네. 진짜 아 장어 최고. 저희 어제 실장님께서 장어 먹을래 소고기 먹을래 하고 이렇게 회식을 이렇게 싸주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네. 너무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예. 아 장어 진짜 숯불고기 진짜 몇 년 만에 먹는지 모르겠는데 초밥으로만 맨날 먹다가. 장어가 진짜 귀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양념 소스랑 아 그 젓갈 젓갈이랑 김이랑 해가지고 예. 싸서 먹는 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더라. 아 루추냐라고 한다고. 루추냐 뜻은 잘생김. 넣었다. 아, 루추 루쿠나가 아니네. 루추냐 아 잘생김이라고요? 인사가 아니야? 나 아까 이랬잖아. 그니까 내 인사인 줄 알았어. 이정현은 소고기 골랐어? 저는 애들이 골랐어요. 장어. 애들이 갑자기 오늘 장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물타기를 이제 하게 됐죠. 근데 현빈이 형이랑 지금 근데 장어다. 장어가 워낙 안 먹은 지 오래돼서 한번 맞아.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장어를 먹었는데 네, 진짜 왜냐하면, 맛있었어. 네, 왜냐하면 정현이 형이 장어를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맛이 기억이 안 난대요. 맞아. 정현이 장어를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약간 비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현이 형 이거 진짜 고기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이러면서 갔는데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 네. 진짜 완전 진짜 맛있었어. 진짜. 이정현 너는 왜 이렇게 남자 같냐? 참 좋다. 남자 같은 게 뭐지? 잘생겼다? 잘생긴 건가?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어쨌든 좋은 거지. 다정의 문정 감사합니다. 저매추! 저매추! 황금기름 나는 근데 나 요즘에 내 밥도 못 골라 내가. 아 진짜요? 나 약간 힘들어. 황금기름 아니야 오늘은 내가 반반. 오늘 족발입니다 여러분. 족발. 저번에도 족발이라고 했나 내가? 오늘 족발인 것 같아. 족발에다 막국수를 꼭 드세요. 아 맛있겠다. 막국수를 꼭 드셔야 돼요 진짜. 그리고 이제 이거까지 제가 참견할 거니까 그러니까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이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사이다. 오. 팬미팅 매진 소감 너무 감사해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네, 진짜로 이거. 저희가 진짜 이거는 팬미팅이 3분 만에 매진.
매진이 됐대요. 동접자 수 12,000명이라고 이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하죠. 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거니까 너무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진짜 이런 기분 진짜 처음이었어요. 너무 너무 근데 과분한 네. 그런 네.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면서 너무 하여튼 감사해서 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기대하세요. 네. 진짜 멋있는 대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나가 이정현, 토요나가 이정현, 토요나가 이정현. 이정현 사랑해. 티켓팅 시도해봤어? 아 저희 일부러 시도 안 했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매진이 돼서 성공 못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냥 시도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안 했습니다. 네. 실패하시면 안 되니까. 꼭 많이 성공하셨나요, 여러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족발 막국수 사이다 끄적끄적 귀여우시네. 황금 기름이랑 이충도 쳐다봐줘야 돼. 당연하죠. 황금 기름이랑 그 왕갈비 소떡소떡이라고 보세요. 소떡소떡에 갈비 소스 발라져 있는 그곳에서 파는 거야? 네. 아 669에서 파는 건데 669에서 파는 거? 네. 669 네. 669에서 파는 건데 그거 맛있어요. 네. 추천합니다. 치즈볼도 맛있고요. 네. 3회차 다 오신다고요? 진짜요? 에? 다 성공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지? 축하드립니다. 아니 진짜 축하드려. 아니 감사하죠 저희는. 감사한데 어떻게 성공하셨지? 우와 대단하시다. 저희 우유를 마시고 있었어요. 다 마셨니? 거의 다 마셨어. 키 더 커야죠. 잠을 자야지 기억하는데. 문정 점액추로 치킨 안 말하는 날이 언제야? 아 그랬나요? 저 맨날 치킨 맨날 치킨이었던 거 같긴 하다. 아 진짜? 이정현 아직도 리키랑 친구하니? 당연하죠. 리키는 항상 친구죠. 리키 형 맨날 와가지고 제가 그 유승원 형한테 그 보풀 한창 할 때 배웠거든요. 리키 형 따라하는 거. 리키 리키 이렇게 해서 목소리를 깔아서 리키 배고파요 이러면서 리키 맨날 따라해요. 리키 앞에서. 힘들어요. 리키 힘들어요 이러면서 약간 끝에 약간 호흡 처리. 리키 배고파요. 리키 형 귀여워요. 리키 진짜 귀여워. 근데 귀여워요. 이미지랑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좀 섹시하고 이미지랑 봤을 때 되게 멋있는 이미지인데 멋있고 섹시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귀여워. 귀여운 면이 있어. 리정 05년생이랑 친구 가는 제 나이. 근데 저희 이미 친구죠. 언제부터 친구인데? 언제부터 할 때 됐잖아? 언제부터 친구인데? 정현아! 너 진짜 너 이거 나 일낼 거야. 정현아! 나 이거 일낼 거야. 어제 뭐라는 줄 알아요? 이제 친구 할 때가 됐다면서. 야! 이러는 거예요. 야! 할 때 됐잖아. 야 이건 아니다. 야, 이거 2년 됐잖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진짜로. 진짜. 이게 보이는 여러분 이게 맞나요? 진짜로. 여러분 이게 맞나요? 진짜 우리 좀 여러분 이게 맞아요? 진짜 이게 맞아요? 진짜로. 야 이거 맞아요? 맞냐고요. 저는 태령 형이랑 한 살, 아, 3살 차이고. 3살 차이야, 3살 차이. 한 6개월 만에 태령 형이랑 말랐어요, 저는. 그래도 안 돼? 안 돼요? 그래도 안 돼? 안 돼요? 어디? 알겠어요. 점액추 했는데. 유교보이야, 진짜. 이정은 나랑 친구해, 공호야, 하나. 친구할게요. 뭐, 나는 안 돼, 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팬분들은 돼. 복수하겠어. I love you. 복수할 거야. 싸우지 마. 완전히 이게 싸우는 거 아니고 싸우는 거 아니고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이러고 맨날 놀아요. 이러고 놀아요. 재밌어. You the boy. 정현, can you be my best friend? Of course. 어. Already. You're already. Yes. Ah, already. Yes. 어. 언제나. Yes. Always. 이정현 나 공사인데 누나라고 해줘. 저한테 누나시긴 하네요. 너 이정현 해라. 이정현 할까요? 어, 누나, 잠깐 10초 동안. 누나 안녕. 아 10초 동안? 응. 누나 사랑해. 누나 팬미팅 올 거지? 기대 많이 해. 데리고 갈 거지? 데리고 갈 거지? 문정 삐짐 이슈. 이러고 진짜 맨날 놀아요. 저희.
다이스키 일본어를 못해. 스키 나도라고 말하고 싶어. 스키 아 나도 나도 모르겠다 나도. 다이스키 일본어 너무 어려워. 생일 축하해요.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2월 7월 이제 7월인가? 어 7월 8월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서빈이 생일이에요 여러분. 아 맞다 맞다 맞다. 그래서 서빈이 제가 선물 보내줬습니다. 서빈이 완전히 보고 싶어. 나 진짜 아끼는 꼬맹이들이거든요 서빈이 지우. 그치. 이정현아 사귀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사귀고 있다고. 오 박영남 물어보지 마세요. 머리빗 뭐야. 물어보지 마시라고. 뭐야. 물어보지 마시라고. 자 애교 3종 세트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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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또 뭐가 있지? 1 더하기 1은 귀여움. 2 더하기 1은 귀여움. 막아요. 그만하실게요. 저 하나 안 했어 아직. 그만하실게요. 하나 뭐 있지? 추천 하나 추천. 뭐? 애교 하나 추천. 애교? 3종 세트라고 하셨어. 볼콕. 그냥 볼콕이 애교야? 볼콕이 애교지. 오케이 3종 세트. 내 사전에서는 볼콕이 애교야. 이정현 실종 이슈. 이슈가 많네요 저희. 꼬맹이들. 꼬맹이. 아 제가 진짜 아끼는 동생들이나 약간 친구들까지는 제가 꼬맹이라는 애칭이 많이 있어요. 저한테 애칭이거든요 그게. 팬분들도 제 꼬맹이 하시겠습니까? 우리 꼬맹이들. 꼬맹이들 귀엽다. 꼬맹이들. 응. 이정현도 보여달라. 아 애교. 어. 너 왜 빠져요? 일로 와. 오늘만 빼줘. 아, 오늘만 빼줘. 한번 오늘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안 되나? 이정현 장하호랑 친해? 하호형 친하죠. 하호형 진짜 착해요. 근데. 응, 형이 착해. 진짜 착해. 너무 좋은 형이. 하우 형도 약간 귀여우신 면이 있는 것 같아. 응. 이슈가 너무 많은데요? 사라짐 이슈, 떨떠름 이슈.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노잼이라고 재미가 없어졌다니. 진짜요? 죄송합니다. 좀 더 재밌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라방을 꾸준히 키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재미는 없는 거 알아서 저는 개그도 안 치거든요. 이제 개그를 쳐. 그럼 이제 우리 재밌어지는 거야. 개그 한번 쳐볼까? 개그 한번 해봐. 한번 말고. 아 근데 이게 각 잡고시면 안 되고 약간 생각났을 때 딱 해야. 아 근데 그게 맞아. 생각났어. 그래야 약간 재미없는 것도 재밌게 들리고. 좀 그래. 얼굴이 재밌어서 괜찮아. 제가 좀 웃기게 생겼나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좀 웃기게 생기긴 했어. 웃기게 생겼나? 감사합니다. 누가 노잼이래? 좀 노잼이긴 하. 그렇긴 하다. 그치? 저녁 먹었어? 아니요 아직 안 먹었습니다. 저녁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럼요. 너무 재밌대 다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할게요. 네. 네. 얼굴만 재밌다고 하시는데, 아 얼굴만 재밌다고 하신 게 아니라 얼굴이 재밌어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얼굴만 재밌는 게 아니라 이제 보시는 것도 지루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럼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아 맞아 나 이거 개난이야. 코막힌 소리를 들려드렸으니까 지금 우리 감기 없잖아요. 한번 불러드리는 거 어때? 잠깐만 앞소절로 형부터. 그래? 네. 진짜? 네 잠깐만. 오케이 진짜 잠깐만.
갈게요. 형 랩 전까지만. 마 있어 있어. 그게 안 파냈네 또. 예. 욕하고 있겠지 뭐. 대체 걔가 뭔데 또 끼어드니 지금 독중이지. 오. 아 랩까지 할까요? 랩 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5, 6, 7, 8 listen. 뭐 어디? 아, 야야구나. 야야. 아 야야 아니야 나야 나야. 아 나야인가? 어 이거 여러분들 알아채셨나요? 나야. 제가 추가한 건데 나야 나야 listen 나야 들어봐 약간 전하는 느낌으로 했거든요. 나야 listen let's go. 5, 6, 7 나야 listen 다투는 것까진 오케이 문제는 지금이 몇 시게 메시지 확인해서 뭘 생각이 뭔 얘기 같은데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약간 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제가 저음에 자신이 없어요 저희가 약간 하이톤이에요 목소리가 목소리 자체가 약간 네. 하이톤이라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래할 때도 좀 톤이 높 네, 톤을 좀 높게 잡고 하는 편이라 높아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네, 톤 낮추고 정현이 형이 좀 열심히 하더라고요. 낮추려고. 네, 다음에는 좀 제 음역에 맞는 거를 한번 또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너무 잘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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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본 저도 가고 싶어요, 진짜. 진짜 가보고 싶어.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태려 형이 막 K-콘 가가지고 좋다고 그러더라고. 어 이정현 내가 네 직코다. 아 예, 네가 내 직코다라고 하시는데요. 아, 근데 직코랑 아, 네. 직콘 직코 선배님 진짜 파트가 잘 어울려요. 아, 잘 어울리나요? 네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형 그걸 잘 되게 잘 살리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나이도 4 시간 해줘. 4 시간이요? 4 시간으로 돼요? 4 시간 저희도 하고 싶은데 네. 딱 1 시간 제한이어가지고. 끊기거든요 이게 라이브 4시간이면 만족하시나요? 정확히 4시간? 하루 종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치만 저희는 연습을 해야 하는걸요 네 너무 해드리고 싶은데 팬미팅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정현 내 니가 내 직후 어? 저건 안 되는데? 논란이 될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어. 커트! 아. 오범이 끝낼 수가 없는 듯한 느낌 여기까지 너의 맘에 나 여기까지 와. 연습 라이브 연습 라이브는 더 좋지 연습 라이브 연습 라이브? 약간 거치캠 느낌인 건가? 그치 연습실 약간 안무 연습실 같은 데 놓거나 보컬방 같은 데 보컬 할 때도 거치캠 있었잖아요 맞아 그런 느낌인가 보다 오범이 이정현 올타임 레전드 그럼요 정현이 형 오범이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분이 거짓말 아니 근데 진짜로 제가 보내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저가 안가드 하면서 안가드 안해 안가드가 제일 좋아서 안가드 밖에 없다면 플레이리스트에 아니 노래 말고 형 무대 인정 아 내 무대 중에 제일 좋은 거 좋아하는 무대 네, 노래 말고 핫선무 아니고 네, 저 노범이가 좋아요. 어? 네. 뭐 해달라고 하시는데 한 소절. 뭐? 드라마의 주차 주인공인 줄 알겠지. 죽어도 몰라 끝이 보일 때까지 인정 못한 진실. 현실은 더 알지고 끝났던 걸 무너질 때니 분수를. 삶을 좀 더 짚어. 에이. 너 인사는 구실도. Yes sir. 여지를 좀 더 내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제가 문정현이 아마 악력이 더 저보다 셀 것 같아요 저 악력이 진짜 약한 편이라서 악력도 약하고 팔씨름도 약간 약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이길 수도 있어요 진짜 나중에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진짜로 장난이 아니라 어. 이제 꽤 약해 내가 아 그때 운동회 때 그래 그때 악력 나는 진짜 이렇게 했거든 진짜 이렇게 했는데 와. 몇 나왔죠 그때? 30대였나 40대였나?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기억에서 지웠어 오케이. 너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어 크로스! 크로스 오랜만에 크로스? 미쳐 진짜 오랜만에 어, 이거 하고 있었구나 나도 아니 괜찮아 오케이 뭐야 한번 더 해 뭐였지 이거? 이정! 문정! 크로스! 오케이.
예. 눈은 너무 예뻐. 네. 미쳐. Replay, replay. 한 시간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어, 이겼다. 내가 이겼어. 좋습니다. 정현이랑 팬씨름 하면 오자야 이거 진짜 꽉 조였어요. 이거 끈이 끈이 한 이 정도 남습니다. 네. 정현이랑 팬씨름 하면 손 절대 안 놔줄 거라고 하시네. 아 둘이 팬씨름 하는 줄 알았대. 나 이제 갈게. 안녕히 가세요. 또 다음에 또 봐요. 봬요. 이정현 잼민이 이슈. 그렇긴 하다. 근데 내가 생각해도 약간 사람이 유치한 것 같아. 아니 정현이 어디 있을지 모르고 약간. 네, 진짜 귀여운 면이 진짜 많아요. 평소에 진짜 귀여워. 원래 그랬어? 저만 되게 궁금해. 나 옛날부터 그랬어. 네. 아 진짜? 네. 정현이 형 제가 진짜 장난 많이 치거든요. 진짜 네. 반응이 너무 귀여워. 응. 워낙 또 둘이 성격이 잘 맞으니까. 맞아요. 나 진짜 우리 안 맞는 줄 알았어. 복부를 하기 전까지. 나 너랑 진짜 완전 상극인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근데 복부 나가면서 네. 되게 의지도 많이 됐고. 맞아요. 서로 진짜 얘기도 많이 하고 같이 다니고 진짜 친해져가지고 지금 약간 찐친 바이브랄까? 20살이 돼서 더 잼민이가 됐다고. 근데 그것도 좀 있는 것 같다. 어려져가지고. 가와이 아리가토 고자마시타. 야 나 이거 나도 궁금해. 문정현 보컬이 좋아? 랩이 좋아? 저요? 저는 둘 다 재미있거든요 하면서. 근데 저는 약간 보컬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컬은 약간 부르면서 뭔가 쾌감이랄까? 약간 물론 성공하는 것도 있고 부르면서 성공하는 것도 있고 약간 뭔가 그 노래를 표현하면서 내는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컬을 더 좋아합니다. 물론 랩도 좋아해요. 네. 나 약간 그런 방송도 한번 라방도 한번 하고 싶어. 자 보컬실에서 불러달라고 하시는 노래 다 불러드리고 싶어. 진짜 감당당? 아 진짜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좋아해서 이런 거.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깐 이제 눈을 잠깐 감고 넘어가는 거고. 오케이 제가 불러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다 불러드리고 싶어. 재밌겠다 근데 그런 거 하면 노래 부르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 나도 재밌겠다. 와 미리 스토리에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거죠? 라이브? 그 라이브 할 때. 아 저희가 약간 정해두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오늘 약간 시간 남으니까 라이브 하면은 팬들이 봐주시지 않을까?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저희도 재밌어서 하는 거라 이거. 너무 재밌어요 라이브. 네,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거 재밌어가지고. 이정현의 노래 시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노래 시간. 신청곡. 신청곡 나왔어. 나왔어요? 어떤 거죠? 박재범님의 캔디. 캔디. 이렇게. 제가 또 좋아하거든요. Baby 우리 둘 위하고 시야를 위해 outside 마치 꿈 같은 기분이 들어 baby 다른 커플 모두 우리 보고 say what. 시선 끌어올이 너무 famous 아직 하나 고르면 way up you see it's coming in a layer. 여기까지. 아 좋습니다. 가사를 몰라가지고. 제가 부르고 싶은 거 맞습니다. 맞네. 정답. 맞네. 정답. 맞는 거 같아. 정답이에요. 핑크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팬미팅 포스터 사진 진짜 멋있다고 하신. 감사합니다. 저거 배경이에요. 포스터. 저희 둘 다 Me too. 하나 둘 셋 짠. 배경 이게 약간 감성이 있다 그럴까? 너무 예뻐 진짜. 이거 사진이 진짜 잘 나와가지고 보라색까지 해가지고 나겠습니다. 예. 잘 나왔어 뒷모습이.
너무 잘한다고 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배경 손민수 하신다고? 좋아요, 저희 커플이에요. 커플 배경. 캔디 훅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Sweet like candy, darkened flavor, lemon sugar baby, and your neighbor. You're sweet like candy, darkened flavor. Let me some sugar, baby. I'm your neighbor. Yes. Yes. 아주 그냥 나중에 보컬 방에서 그냥 해버릴게요. 방송을. 어때? 어, 좋은데요? 그치. 근데 보컬룸에서 진짜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개인, 나도. 개인 나 딱 개인으로 딱 해가지고. 딱 불러달라는 노래 있으면 딱 불러드리고. 얼마나 좋아. NCT 드림캠.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 한 채. 이거다. 감사합니다. 쿠기님 진짜 좋아하죠. 쿠기님 좋아하죠. 그 누구? 아! 그 이것도 지우가 찍었어요 여러분. 아 지우가 한 20번 찍은 것 같아요. 지우한테 이거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모빙해주고 이렇게 맞아. 했더니 지우가 진짜 열심히 찍어더라고. 이거 내가 했어. 이거 내가 발견했잖아. 아, 예. 어, 내가 팁을 팁을 전수해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워낙 잘 찍으니까 지우가 예. 너무 멋있게 나와요. 멀리서 이렇게 아래서 찍고 있길래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앞으로 와 이렇게 미소 찍어줘 고마워 이렇게 하니까 잘 찍어주더라고. 그거 말고 이런 무빙은 지우가 다 했어요. 어, 그거 말한 거 빼고는 진짜 진짜 알아서 다 해줬는데 너무 좋았어. 진짜 잘 찍어. 야 거기 여기가 포인트잖아. 클래스는 트 하는데 트 할 때 여기를 팝이 딱 자기가 이렇게 팝을 하더라고. 그래서 어 잘해줘서 고마웠죠. 잘 찍더라고. 포스터 티저 보고서 초록색 신발이 전주를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대신 초록색 옷이었잖아. 맞아요. 그래서 초록색 신발 제가 신었습니다. 라방이요? 라방 10분에 끝날 것 같아요. 네. 이정현 내 것. 모두의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 데리고 가요. 역시 지우. 예, 네, 지우 진짜 잘 찍어요. 이거 지우가 열정적이어가지고 꼬맹이가 진짜 열정적으로 잘 찍어줘. 저 쿠기님 최애 노래 그거 얼론. 우리 사이 나나나나나 나만 하고 있어. 그게 약간 이하이님 피처링으로 하신 거로 기억하는. 아 진짜요? 어. 네, 진짜 좋아. 자주 들어. 마우스이? 마우스이 지금 나만 평단한 스파이시 청양 고추밥 If you wanna 나나나나나나 우리 만들지 마우스이. 오케이. Yeah. 초록색을 제가 좋아해서 질투를 하신다고. 에? 그러니까 내가 초록색을 좋아하는 거를 아~ 질투를 하신다고. 아~ 야기자 거꾸로 자기야. 어 청양고추도 초록색인데. 어, 그건 저도 몰랐어. 오 맞네. 어. 가기 전에 캡처 타임. 알겠습니다. 그렇죠. 해드려야지. 지금 할까요? 5분 남았으니까. 하나. 어떤 거 정원. 하나 둘 셋. 다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나도 우리 약간 둘이서 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 하트 하나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직 안 가요 여러분. 5분 남았어요. 5분 남았어. 5분. 윙크 한 번만. 감사합니다. 누구 웃음소리가? 웃음소리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박한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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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슬쩍 보고 지금 밥 먹고. 네, 밥 먹고 와가지고. 네 갔어요 지금. 갔어요. 들어오라고 할까 했는데 갔습니다. 예 가버렸어요.
이정 오빠 폰케이스 보여줘요. 제발 궁금해서 오늘 잠 못 잠. 잠 편히 주무세요. 편히 주무세요. 네. 보내주신 건가요? 네. 오. 근데 이 안에는 이제 약간 보내주신 카드 같은 보내주신 것들을 다 모아서 약간 꾸민 거지 내가. 예쁘네요. I love you too. 사랑해요. 팬미팅 날 생일이시라고요? 진짜요? 오시나요? 오시는 거면은 진짜 우리 최고의 선물을 해드려야겠다. 오시면은 무대도 그렇지만 아 오시면 한다고 오시면 네, 생일 축하 송을 불러드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진짜로 네. 라이브 할 때마다 스샷 150장 정도 찍어서 갤러리가 다쳤어. 아유. 저를 그렇게나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요. 그거 내 컴퓨터로 이렇게 살짝 감사합니다. 헤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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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질 수 없습니다. 가지 마세요. 응? 네? 한빈이 형 또 올라왔네. 한빈이 형 또 와가지고 120 BPM으로 부르고 왔어요. 경도 선배. 얘들아 아니다 아니다. 너무 슬퍼. 왜, 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왜? 어? 얘들아 연습이나 해라 이 시간에. 어.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저희. 저희 시간? 이거 딱 한 시간 연습, 딱 한 시간 하고 오늘 하루 종일 연습하다 왔거든요. 사실. 지금 네 시간 연습하다 왔죠, 그죠? 네. 네.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팬미팅까지 꼭 더 좋은 무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요. 문정현이 부르는 오보미 랩 파트. 5, 6, 7, 8 내게 다 취해 내게 다 취해 조금씩 이래 남을 더 비례 내 못 보는 미래 또 너라는 물감에 칠해 변해가고 있는 내 모습은 오케이 감사합니다. 가사 외웠어? 어렵네. 가사를 외웠다니 약간 이게 근데 라임이 다 있어가지고 좀 그래도 라임을 잘 맞추셔가지고 여러분들 싸우면 안 돼요. 안돼 저희 잘못이니까요.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슬슬 아 마무리를 떠나볼까요? 해야겠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이제 잘 마무리하시고 네 밤도 맛있는 거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드시고 많이 드시고 네 자 외웠죠? 네 꿈꾸지 마시고 주무세요. 오 성장했어 이제 네. 어 좋아 꿈꾸지 말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오. 네. 재현이 형의 대사였죠. 그렇지. 좋아요. 그러면은 마무리로 저희 뭐 마무리로 뭐 포즈 하나 하고 끝낼까요? 뭐 무슨 포즈를 할까? 마무리 포즈? 마무리 포즈. 뭐야 이게? 뭔데요 이게? 뭐야 하트야? 뭔지 모르겠어 나도. 뭐지? 몰라 그냥 보기. 몰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오늘도 다음에 또 올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종료하기. 안녕.